1960년 2월 28일 일요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횡포에 맞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학생들의 함성은 들불처럼 번졌고 4.19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는 민주주의 번영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자 결의를 했던 일이죠. 진짜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는 그 순간 그게 제일 기억이 납니다. 2.28 민주운동은 다음 달 6일 국가기념일로 공포되며 5.18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 기념일에 이어 민주화운동으론 다섯 번째로 국가기념일이 됩니다. 2.28 민주화유가 기념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공식 선거운동 첫 방문지로 택하면서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21일부터 기념일인 28일까지를 시민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합니다. 2.28 함성을 재현하는 횃불 거리행진과 학술대회를 비롯한 문화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민간단체 성금으로 제작한 노래비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원래 동서합 차원에서 2.28에서 저희가 민주횃불이 5.18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지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동시에 상생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구현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